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단기 임대 4년 자동 말소와 소급 적용에 관한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요약을 하면요. 지금 이 개정안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지금. 언젠가는 나오겠죠.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단기 4년에서 8년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이 가능하죠. 전환이 가능한데, 이 법에는, 현행법은 그래요. 현행 민특법에 의하고 시행령에 의하면은 전환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언제쯤 가능했냐면 2017년 9월 19일 이후부터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개정안을 하면은 이쪽부터는 이제 신규 등록을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신규 등록 안 해주고 전환도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전환도. 의무기간이 완료되면은 전환을 안 해주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대책을 지금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대책을 7월 10일 날 대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7월 10일 오후 5시 59분까지만 이 전환을 받아줬다 이거예요. 5시 59분 딱 6시 이후부터는 전환을 안 받아줬다 이겁니다. 전환을 안 받아줬다. 이게 문제죠. 전환을 왜 안 받아줘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세제 혜택을 못 받잖아. 그런데 본인들도 그렇게 발표문에다가 7월 11일 대책 발표일 다음날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 임대로 전환 시 세제 혜택을 미적용하겠다. 세제 혜택을 안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이 기간 동안에 전환도 안 해주니까 당연히 세제 혜택이 안 되죠. 세제 혜택은 왜냐? 5년 이상이 돼야 돼요. 소득세법에 의하면은 5년 이상이, 일단은 기본이 5년 이상이에요. 소득세법상의 장기임대주택 개념이 있거든요. 그거는 5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로 해가지고 4년 플러스 1년을 하든지, 그냥 장기 일반으로 8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이제 5년을 채울 거 아닙니까? 5년을 채워야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상에 있는 세제 혜택, 뭐 양도세, 거주주택 비과세라든지 양도세 중과라든지 장특공 그 누진 공제라든지 우대 공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 줘버린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4년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 시점에서 이제 4년이 끝난단 말이에요. 예? 아니면 이 시점에서 4년이 끝났다 이거예요. 4년이 여기가 만기다. 예? 여기가 만기든지. 그러면 이 전환을 해야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법이 나오기도 전에 세제 혜택을 안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현행법은 지금 여기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현행법은. 네? 자, 현행법에 의하면은 전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환이 돼요. 현행법에 의하면은 지금 전환이 가능해요.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전환이 가능한데,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세제 혜택을 안 주겠다, 전환을 안 하겠다. 바로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대책이,
그래서 제가 이제 법치국가 아니라 대책국가라고 말을 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현 정부를 비판하고 뭐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단지 법리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특히나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조세법률주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정책을 펴면은 많은 국민, 많은 납세자들이 고통을 받는다. 과연 이 대책을 펴는 그 정책 이반자들이 얼마만큼 조세법률주의라든지 이런 개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느냐, 법리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느냐, 예? 저는 그거를 묻고 싶어요. 세제실에 있다 해가지고 다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까? 기계적인 행정을 하는 데는 달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마인드, 가치 추구 이런 거는 이게 들어가야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대체 이렇게 한 근거가 뭐냐? 제가 첫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책 위반자한테.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전환을 안 해주고 세제 혜택을 안 주겠다는 근거가 뭐냐?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근거? 근거는 대책 이후 그 다음날이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고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직권남용죄로.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행법이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전환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죠. 전환이 가능해요. 그러면 법에 따라야 되죠. 조세법률주의니까 당연히 법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책이 나와가지고 전환을 안 해준다고 그래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해야 되는 전환을 신청을 하면은, 변경 신청을 하면 변경을 해줘야 될 그 의무가 있는데도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세제 혜택을 안 주기 위해서 전환을 안 해주겠다 이겁니다. 결론은, 목적은. 예. 그런데 이거를 단기 임대든지 장기 임대든지 간에 임대를 하라고 독려한 쪽은 누구냐? 정책 위반자들이에요. 이 정부 정책 위반자들이 그렇게 독려를 했지 않습니까? 2017년 12, 13 대책으로 주택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을 내놨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전도 하고 언론에 나와가지고도 홍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해놓고 나서 본인이 뭔가, 아, 이게 실수했다. 볼이 똥볼 쳤다.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바꿔버려. 근데 바꿔버리라 하니까 밑에 사람 공무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바꿔버렸다 이거예요. 이 혜택을 안 주기 위해서 일단 그러면, 전환을 안 해줘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 그 아이디어 좋네. 해. 빨리 시행을 해. 이렇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홍남기 총리님한테도 다시 한번 부총리님한테도 묻고 싶은 게, 이런 식의 마인드를 누가 보고 한 적이 있었느냐, 밑에 사람들이. 아니, 부총리님은 워낙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옆에서 법무참모라든지 이런 참모들이 다 보필해야 되죠. 보필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뭔가 문제점을 제기한 참모들이 있었느냐, 한 명이라도 있었느냐. 보고를 받았다 하면은 그분은 이거를 무시한 거고, 보고를 못 받았다 하면은 참 밑에 무능한 참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홍남기 총리님이 참 고생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외롭고 적적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가 되시는데도 이상하게 지금 시중의 언론은 이런 소문에 의하면은 국토부 장관이 부총리를 지휘한다, 조정한다, 뭐 그런 식의 또 이런 뭡니까, 그게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가짜 뉴스라도 부총리님의 체면에, 위신에 상당히 치명타죠. 그런 말들이 돌아다닌다는 거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납세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그런 말들이 퍼지는 거예요. 사람은 불상유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불상유정이라 했어요. 이 생명이 눈물을 흘리는 존재는 마음 상하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존재들은 다 그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런 게 알아요. 어? 마음 상해 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게 대대로 이런 말이 있어요. 불상유정이라고. 옛날 그 우리가 이제 이 또 말이 길어지니까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러니까 이 불상유정이다. 그러니까 납세자 마음을 지금 누구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납세자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니까 납세자가 이 정책위반자들이라든지 부총리님이라든지 김현미 장관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시기가 힘들죠. 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아유 0.5%밖에 안 돼. 내 욕하는 사람은 0.5%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아, 그 사람들이 실제로 경제의 동력이잖아요. 우리나라 부의 자산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경제의 동력인데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뭐가 좋을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맨날 없는 사람들만 국민이다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만 데리고 뭐를 나라가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걸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니까 편을 이렇게 가르면 안 된다. 첫 번째로 절대 편을 가르면 안 된다. 아니 진리 세계에서는 너와 내가 자타불이라고 하는데 자타불이라고 하잖아요. 자타불이. 예? 진리 세계에서는 자타불이라고 하잖아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둘이 아니다. 하다못해 이러는데 진리의 세계까지는 아직 못 가시더라도 예? 최소의 그 본성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알 수는 있잖아요. 양심이 있다면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러니까 편을 가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표를 계산해가지고 정치를 한다? 정치를 한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정치를 하더라도 세금 가지고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이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조세법률주의가 왜 나왔습니까? 국가가 국민 정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예요. 봉사자. 에? 그러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자 이거예요. 봉사자인데 이 봉사자가 갑질을 해요. 갑질. 지금 봉사자가 갑질을 한다 이거예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세법률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조세법률주의가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 차례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다 이게 세금 때문에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다 시민혁명이 세금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봉사자가 갑질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제 독재시대를 거쳐가면서 이 직권남용죄 갑질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직권남용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헌법소원도 가능하게 만들었잖아요. 민주화투쟁 이후 DJ 정권 이후에. 직권남용죄가 이게 갑질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권남용죄가 뭐냐? 직권을 남용하는 거예요. 직권을 남용하는데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하는 그 일을 하게끔 한다 이거예요. 하게끔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직권남용은 뭐냐? 형식은 직권의 직무 집행이에요. 집행인데 실질은 어떻게 됩니까? 정당한 권한을 초과하는 거예요. 정당한 권한을 초과해. 그러니까 가령
내 권한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위반자들이 내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당연히 권한이 있죠. 이렇게 뭐 똥으로 만들든 오줌으로 만들든 뭐 파트로 만들든 떡으로 만들든 그건 본인들 마음이죠. 본인들 마음인데 이 거를 초과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권한을 더 해 가지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 지금 법을 무시하지 마라 이거야. 법을 무시하지 마라. 마라. 법 안에서 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초과해 버렸다 이거예요. 이 대책을 하더라도 법 안에서 법을 무시하지 말고 해라는데 법을 무시하고 해버렸다 이겁니다. 아까도 봤잖아요. 법을 무시하고 대책을 했잖아요. 법에는 분명히 전환이 가능한데 전환을 못하게끔 대책을 본인이 만들어 놓고 본인이 딱 말로 해가지고 이건 무슨 전제군주 시대도 아니고 정책 위반자들이 지금 홍남기 부총리님이 전제군주의 절대 왕조도 아니잖아요. 왕도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법률이야 살아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민주국가에 더군다나 이 법치국가 조세법률제의가 퍼렇게 살아있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 한마디로 발표만 딸랑 해가지고 세제 혜택 미적용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저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부총리님이 그런 마인드 법률 마인드가 없었을까? 그분이 행정고시 출신인데 행정고시 하면서 이런 민법 같은 것이 이런 거를 안 봤을까? 시험 과목이 없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률 과목에 행정고시 과목에는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자꾸 재정 경제 경제만 하다 보니까 숫자 이것만 밝으시고 다른 부분은 모르신가? 이거는 법치 공무원으로서는 베이스죠. 기본이죠. 기본. 기본이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철저히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오더라도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본인이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고 그 끄집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충분하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게 의아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언의 압력이 있었는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그게 있었는가?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했는가? 둘 중에 하나겠죠. 내 의사로 했든지 아니면 강요를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이 소득세법상 세제 혜택을 보면요. 이게 우리가 거주 그 양도세가 일단은 이제 국세 같은 걸 보면요. 양도세하고 종부세가 있는데 거주주택 이제 비가주택 비가세 있잖아요. 비가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 중과배제 있고 다주택 중과배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율의 장특공제, 장특공제가 고율의 장특공제 우대하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기간 양도소득세, 임대기간 양도세 100% 감면, 이거 이 일몰이 됐지만 감면 있고 종부세 합산 배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다른 요건을 다 떠나가지고. 이거는 이제 소득세령에 있고, 이거는 조특법에 있고, 이거는 종부세법에 있잖아요. 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의무기관이 있어요. 의무기관이. 의무기관이 이렇게 있답니다. 이게 의무기관은,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5년 이상이 돼야 돼요. 의무기관은, 여기는 5년, 무조건 5년 이상이 돼야 돼요. 다, 기본이. 그리고 이거는 2018년 3월 31일 이전까지는 5년, 그 이후는 8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8년 또는 10년에 따라서 50%냐 70%냐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기간 양도세, 이거는 이제 10년 이상 해야 돼요. 10년 이상.
그리고 이것도 이제 18년 3월 31일 이전까지는 5년, 그 이후는 8년,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2019년 9월 14일 이후부터 10월 23일 날 이렇게 개정안이 됐으니까 22일까지의 그 취득한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대책으로 9월 14일 이후부터는 이제 새로 주택하는 합산 배제 안 해준다라는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법령이 개정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소급이 문제가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하나가 생겨요. 다주택 중과 배제를. 이것도 이제 2018년이죠. 2018년. 2018년 9월 14일 이후부터 10월 22일까지 그때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도 중과 배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대책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소급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소급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소급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소급 문제가 생긴다.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아까 말하는 단기 4년 이거하고 소급 적용 문제가 같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은 내가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먼저 이제 양도해가지고 혜택 받고 났는데 나중에 이제 사후관리가 돼야 되거든. 임대가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은 추징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혜택을 안 주려고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혜택 받은 사람들은 비과세 받은 사람 다 추징해요. 내놔야 돼요, 세금. 내놓은 거 이게 비과세 되면 다 이런 거 중과되고 공제 안 해줘 버리고 이렇게 하면 뭐그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게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잠을 못잘 수밖에 없죠, 납세자가. 납세자를 그렇게 밤잠을 못 자게 마음을 다치게끔 하는 거를 떠나가지고 밤잠을 못 자게 하면은 그 대가가 혹독하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냐. 나는 그게 참 걱정이 돼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해요.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직권남용죄가 되는가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직권남용죄가 될것 같아요. 될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정책인데 같은 편인데 검찰이라고 뭐 그거를 꼭 직권남용죄로 하겠습니까? 한 2만 건 되면은 뭐한 45건이나 된다고 그래요. 직권남용죄가 고발됨. 근데 저는 이거는 뭐 명백하게 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그런 대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전환을 못 시켜가지고 손해를 이만저만 보게끔 한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볼땐 민법상 불법행위도 되고 그러니까 국가배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가지고 손해를 받았으니까 공무원 국가배상 책임도 되는 거고 그 개인하고 그 국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직권남용죄로도 고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지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분양권 주택으로 보겠다.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개정안에서 이제 소급 적용하는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하루 만에 바꿨잖아요. 소급 적용 없는 걸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소급 적용을 못할 것이다. 소급 적용하는 순간에 이제 직권남용죄가 막바로 고발로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불복으로 계속 이어지고 송사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은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이런 모든 공무원 관련자들은요. 공직을 나오셔도 그렇게 계속 시달려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송사가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 어느 종교단체에서 그 종교단체에다 과세하라고 막 국세청 앞에서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밑에 이제 감사실에서 감사관이 저 사람들 고발해야 된다고 명예훼손죄로 국세청장 명예훼손죄로 고발해야 된다. 고소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저한테 그거를 뭐 물어
적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못 적는다. 그 고속감도 아니다. 아니, 검찰청장 앞에 가봐라. 검찰청장이 욕하는 사람 얼마나 많냐. 그런데 그걸 검찰청장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는, 고소했다는 말 내가 못 들어봤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고소를 우리들이 해줘도 나중에 나가면은 그 조사는 청장님이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거 말렸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뭐 이상한 일이 생기고 뭐 누구로부터 나는 내가 미행을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미행을 안 했다고 이말 하면 또뭐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올바른 직언을 하고 뭐를 법리적으로 말을 하면 그걸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기분 나쁘게 들어버리면은 옆에 사람이 이렇게 충성 과잉 충성하려다가 좀뭐 자기가 이렇게 체면이 구겨져 버리니까 그거를 이제 보복한다고. 뭐 그런 일이, 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억측인지 또. 그러니까 그런 공직에서는 참, 추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추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맨날 충성만 하려고 눈치만 봐가지고 한 직급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장형적인 관료가 되고 고위직 돼가지고 나중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뭐 한다고? 정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라이크, 구독, 알림 꼭꼭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